얼굴 바꾸기 또? 또 해. 지금 바꾸면 면적이 달라가지고 웃어. 그 있어요? 그 어플? 어플 있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잘 예전처럼 똑 딱 안 되는데 한번 되는지 한번 봐. 지금 몇 키 했는지. 아 지난번보다 가슴이 더 아플 것 같은데 내 얼굴이 이 청순한 머릿속에 들어가면. 근데 포즈가 뭐였지? 아 이거다. 근데 안 잡히지. 웃어야겠다 나도. 네. 아 근데 잠깐 이게 안 잡혀. 모자 써서 그런가?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지난번부터 안 잡히다. 일단 그냥 일단 한번 찍어봐. 그냥 찍는 거지 이건. 네 잠시만요. 어? 배고프세요? 아 커피가 내려가는 중. 곱창 얘기해가지고. 곱창이 썩났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어 이거. 아 무슨? 뭐지? 그거만. 많이 고프네. 외모 체크. 응?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외모 체크. 아까 오픈 소리 잘하던데? 소리 따라한 거야 근데. 아 주인님도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돼요? 아 근데 오빠가 머리 때문에. 뭐 잡아서? 네, 머리를 좀 이렇게 해야 돼. 아. 아. 나. 잠시만요. 아 진짜. 작가님이 웃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여자 얼굴에만 붙으면 이상하지 오빠 얼굴은? 하나, 하나, 둘, 셋. 봐봐. 잠깐만. 궁금하다. 뭐야? 무서워. 이상한데? 야, 좀 무섭다, 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가 너무. 이거 내 얼굴 맞아? 다시 한번 찍어. 딴 사람 얼굴 같잖아. 아니 오빠가 여자. 딴 사람 얼굴 같이 나왔어. 여자 머리만 붙으면 너무 이상해. 내가 괜히 웃어서 그런가? 웃으니까 더 괴기스럽네. 다시 한번 해. 잘 어울리신 것 같다. 잠깐 너무 별로야 오빠. 별로라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잠깐만 다시 다시. 참아볼게요. 네. 하나 둘. 아 빨리 웃음 참아. 웃으면 내 얼굴이 이상한 얼굴로 와. 다시 안 잡히. 어? 어 또 안 잡히네. 잠시만 다시. 아 눈물 나. 험한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아 이거 잠깐만 조금 별로여서 다시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진짜 왜? 아 이거 안 그냥 별로예요. 아 제 생각 자꾸 먹어가지고. 야 내 얼굴 맞아? 짜잔 다시 내 얼굴 맞아? 아니, 일단 그러면 그냥 찍고 얼굴 바꾸기로 해볼게요. 그냥 찍은 먼저 찍은 다음에. 내 얼굴이 아닌데? 아니 오빠 얼굴 맞아요. 더 돼지가 됐네. 아,
명이 괜찮으면 한 명이 안 나오네. 자, 다시. 하나, 둘. 아니, 봐봐. 오빠만 봐봐. 그냥 딸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둘째 딸이 나왔네. 이상하다. 셀카로는 안 되나요? 셀카로 한번 해볼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 봐봐. 뭐야 왜 예쁘지 했는데 주의해야 돼? 이게 또 안 먹히지. 다시 꺼 떡해. 모자 한번 봐. 웃는 거 봐. 오 마이 갓 대박. 어 이거 그래도 좀 괜찮은 여자가 됐어. 역시 웃어야 되네. 좀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응. 둘째 딸은 잘 웃네. 응. 웃어야지 괜찮은 것 같아. 만족하는 얼굴 나올 때까지. 근데 이쁜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아까 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야, 근데 뭔가 긴 생머리가 확실히 좋네. 이거 괜찮네. 저 턱으로 보냈어요. 여기 넣어주실래? 저는 셀카 배완, 한 장만. 배완규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 찢어지게 웃고 가는 것 같아요. 처음 거는 진짜 이거. 진짜 못생겼어요. 저것도 올리면 안 돼요? 못생겼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즐거웠습니다. 자, 체인지데이 예고를 했더니 아주 재밌겠다고 기대하셨다고. 예. 예인 씨는 스페셜 DJ로 이썹과 만났던 네. 코너 유경험자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야생 토크가 어떠셨는지. 아 그때 기억나는 게 많아요. 뭐요? 뭐 닭구를 뒤있는 찌꾸. 찌꾸는 뭐예요? 아 닭구가 자 그래요. 닭구는 다이어리 꾸미기인데 네. 뭐 찌꾸는 뭔가 했더니 아 니플 패치. 네 니플 패치. 예. 그거를 했어?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진 않았겠죠. 예. 보여주진 않았는데 보였어요. 대화를 아, 이썹에 찌꾸가 보였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찌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아, 네. 네. 보여서 아, 해야 됐다. 해야 될 것 같다고. 찌꾸 좀 해.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미쳤었나 봐요, 그날. 너무 잘 보여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 눈이 마주쳤어? 근데 그분들이랑 눈이 제가 마주쳐가지고. 아, 한 분이랑 마주치고도 아니고? 네, 두 분이랑 눈이 마주쳐서, 아. 네. 아이고.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억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었군요. 네. 예. 걸그룹, 우리 때는 이랬는데. 그건 이제 라떼는 토크인데, 라떼 토크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치, 라떼 토크가 약간 가미된 불행 토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도 한번 해봐요. 예. 셋이서 불행 배틀. 불행 배틀이요? 불행 배틀.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배틀 로얄을 뒤는 불행 배틀. 먼저, 그러면 유지 씨 불행, 뭐가 이렇게 불행하죠? 아, 이겨야지. 불행 배틀? 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6시에서.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이상하게. 핸드폰을 끄고 TV를 끄고 불도 꺼도 제 정신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남녀 토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남자들끼리는 못 잤다 그러면 네. 그냥 고생을 덜 해서 그래요. 운동을 마실 해. 자격이 없어. 나가. 오늘 이거 다 먹으면 갈 수 있어. 100m 뛰고 와. 힘들면 자. 아우 졸립다. 우리 피드백도 약간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로 서로 해줄까요? 그러면? 방송용으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예, 보통 남자들끼리는 뭐 우리 아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이런 남자들이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걸 야 부어버려요 이렇게. 야, 아, 야 좋다. 세수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면 이거. 나는 이가 하나 없어. 아 세다.
이건 없어. 뭐가 세다야? 근데 이는 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약간 그 대화의 느낌이 네. 남자들의 토크랑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남자들은 뭐 이가는 없다 그러면 뭐 그냥 뭐 팝콘 같은 거 끼워 이렇게. 와 재밌다. 끼워도 이렇게 안 줘요. 토크 재밌다. 이렇게 던져주죠. 어. 하다 아유 이해 안 들어갔다. 아유 이해 안 들어갔다. 조롱이네요. 조롱밭이네. 와. 대박. 야, 강냉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가죠 남자들. 이렇게 안 가죠 그냥 이렇게. 강냉이야. 아나. 아나. 아나가 뭐야? 아나가 뭐야? 던지 아나. 아나가 뭐야? 넘어갔다요. 뭐야 남자. 지연이 뭐야? 시간이 없어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뭐야?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다. 아, 저기 그 범죄와 전쟁 보면은 그 하정우, 조진웅 이렇게 그 술집에서 초반에 중반쯤에 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슨 영화에서요? 불 안 붙이봐라. 이러면 이제 조진웅 씨가 아나 이렇게. 아나 많이 쓰는데. 사투리죠 사투리. 우리 아빠도 쓰고. 오 처음 들어봐. 자 유지혜 씨 불행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가 하나 없이 잠을 못 이루시는 지혜씨. 이 빠져서 잠 못 자는. 네. 이가 허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유지혜의 우승! 1부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한글 최무민님 거 지혜씨가 소개했습니다. 네. 이건 상남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국룰인데요. 여자 얘기가 나오면 그게 오늘 간 PC방 알바생이거든? 아니. 갑자기 왜 연기를 해요? 따옴표도 없는데. 갑자기 혼자 대사를 갑자기 집어넣어. 그게 오늘간 피스 알바생이거든? 오 이게 대배우요? 갑자기 확 꺾어버리네. 이건 상남자뿐 아니라 남자들의 국룰인데요. 여자 얘기가 나오면 그게 오늘간 PC방이거든. 아, 그니까, 그냥 말을 대화체로 바꿔버리네. 이야, 이게. 쉽지 않거든요. 따옴표가 없는데. 네. 본인 스스로. 다시 할게요. 지금 못 읽어요. 울고 있잖아요. 이건 상남자뿐 아니라 남자들 국룰이죠. 여자 얘기 나오면 그게 오늘간 PC방이거든? 지나가다 본 여자거든? 여기 거든이 어딨어요? 네? 거를 거를 왜 집어넣었어? 아 그러네. 아이고. 예. 자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네. 사실 둘 다 별로 관심 없는데 둘 중에 그나마 누구 고를 거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거도 배디한테 무인도에 가야 되는데 무조건 저랑 지연이 중에 한 명을 두 명을 데려가야 돼요. 무조건. 그럼 누굴 데려갈 거냐? 데려갈 거예요? 이런 거 재밌죠. 웃기잖아. 누구 데려가실 거예요? 둘 다 한 술 먹겠지만 꼭 데려가야 됩니까? 꼭 데려가야 혼자 살면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유지혜 혹은 정예인을 데려가야 돼요. 야 데려가 무조건 데려가는 게 벌칙이에요 아니면 아니 호상이에요? 호상이죠. 호상이 아니라 호사죠. 호사 네. 호상이면 죽는 거예요. 호상 호사를 누리시는 거다. 호사를 누리는 거다. 호상이랑 호사 합쳤네. 호상. 호상과 호사를 합쳐가지고 호상이다. 호사란 말하고 싶었어요. 둘 중에 한 명 데려가면 호상이다. 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그렇죠. 네. 불러봐요. 불러봐요? 뭘? 골라봐요. 아, 골라보라고요? 네. 불러보라 그래가지고. 할 줄 아는 거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거요? 요리할 줄 아는 사람. 저요. 뭐 하는데? 근데 예인이도 요리 잘. 배달이 안 돼요. 아 지금 너 떠넘기는 거예요? 저 할 줄 아는데 아 예인이가 더 잘해요. 예인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아 예인 씨가 더 잘합니까? 아, 네네. 근데 힘은 지연이가 진짜 세요. 힘이 세다. 근데 네. 더 똑똑해요. 아 정예인이 그나마 더 똑똑하다. 네네네. 아 그나마 영어가 좀 돼요. 영어가 된다. 무인도에서 영어를 어디다 쓰죠? 지나가는 배는 보통 영어를 하기 때문에 니가 가 불필요일 줄 알아요? 니가 가? 아 이게 바로 칭찬 배틀이네. 네, 저 재밌다. 저를 가운데 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네, 그냥 배디랑 가면 저희도 호사죠. 그러면 당신의 삶을 모두 담은
서울원에서 만나는 라이프 컬처 시대. 서울원 아이파크 HDC 현대산업 개발.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아, 삼성금융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배성재텐, 자 오늘은 N사세를 해봤습니다. 저희 둘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잘 버렸다. 시간아 미안해. 터령이 시간 야무지게 잘 버렸다. 김지영 문화 충격데이. 시간 버렸지만 눈과 귀는 행복했다. 치즈집과 땡튜브. 1100명이 시간을 함께 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러분 예. 놀러오세요 하면서 야심차게 홍보를 했는데 약간 죄송하네요. 광고 나갔는데 계속 김지영씨가 와 진짜 쓸데없다. 진짜 쓸데없다. 저 MBTI 다시 해보려고요.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아까 멍 때리면서 카메라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에너지 방전됐어요 순간. 그래서 뭘 보니? 그랬더니 아 지금 너무 기빨려서 멍 때리고 있었다. 잠깐 전원 꺼졌어요 네. 이러면서. 채팅창에 지영아 뭘 봐?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본 건 아니었고 약간 지금 퓨즈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살짝 끊겼었어요 진짜. 아 빵 먹고 싶네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밥빵면이 한꺼번에 있는 음식이 뭐죠? 밥빵면이 한꺼번에요? 예, 밥빵면 한꺼번에 탄수화물 폭탄 디쉬 그런 건 없죠. 밥빵. 아 빵이랑 같이 있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빵 안에 파스타가 있는 건 본 적도 있고 밥이랑 면은 뭐 같이 있는 경우가 꽤 짬통, 있죠. 짬통이라고 하시는 고로케라고 하신 분 있고 고로케? 짬통이요. 배성재 위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도 세계라지를 같이 먹진 않아요. 잘. 그것을 열어보면 나옵니다. 음식이라 그랬지 언제 통이라 그랬어? 아 너무 웃기다. 자 그리고 저에게 무엇보다 H기업 네. 행사를 물어다 준 이섭입니다. 네. 아니 근데 행사는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예. 제가 이제 너무 바쁘시고 이제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모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좀 거절을 많이 했다가 이번에도 왜 알아서 다섯 번 거예요? 물어보길래 몇 번을 뭘 얼마나 쳐낸 거야 그동안? 아니 너무 스케줄도 바쁘시고 이제 이제 비싼 몸이시니까 이제 아. 그 요 아이콘 카드로 치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아. 거의 전설급 아니야 전설급. 제가 네. 아나운서계 아이콘. 네. 네. 저는 은퇴를 안 했습니다. 네. 현역입니다. 아 현역. 아 아이콘 들으면 메시로 가세요 메시로. 네. 예. 네. 그 정도는 네. 그래서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성재님이 또 이제 그 저희 레이싱 중계를 하면은 또 원래 하시는 분이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 원래 또 하던 분이 계시면 네. 또 네. 그렇죠. 한번 쓱 관전 네. 한번 가보고. 네 관전 네, 한번 가보고. 관전 한번 가고. 아니면 더블로 시켜주세요 하면 되죠. 더블 캐스터. 네 더블 캐스터로. 예. 옛날에 한번 하셨다고 그때 뭐 랠리. 아 랠리. 네 랠리스트인가. 예, 랠리 네. 쪽으로 제가 한번 쓱 한번 진출을 노렸었는데. 네. 또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 네. 쪽이 네. 어마어마한 매력과 네. 또 어마어마한 해외 출장 네. 이런 게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네. 랠리 그게 어떻게 우연이라면 또 우연인데 랠리를 SBS가 꽤 투자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랠리 관련 방송을 했고 네. 그 랠리 관련 방송을 하다가 소녀시대 유리 씨와 네. 연이 맺어졌고 네. 유리 씨가 이 라디오에 출연해주면서 배텐이 생겨났거든요. 네. 아, 또 그런 적이 예. 있었군요. 히스토리가. 배텐러들은 네. 자동차 업계 네. 어느 정도 네. 그 또 그 뭐라고 하기 어렵네요. SBS가 또 이제 인재 스피디움을 갖고 있잖아요. 태형건설에서. 예. 아니 그건 또 다른 적은가요? 아니 그것도 사실 모터스포츠의 또 인프라죠. 네, 예. 네. 약간 한번 휘청하긴 했었지만. 네. 예. 네, 그래도 이제 그 이제 서킷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서킷은 안 가봤나요? 거기서 제가 저번 주에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 네. 거기서 차 잘못된 거예요? 아, 차 잘못은 이제 용인 한 번, 인재 예. 한 번 이렇게 됐는데. 트림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로 열린 대회인데. 네.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편견을? 아, 예. 별로입니다, 별로. 7리터짜리 탄산음료를 원샷하고. 네. 최대한 길게 트림을 하면 우승하는 건데. 네. 최고 기록이 6분 동안 트림을 했대요. 6분. 6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6초도 힘들겠는데 아니 6분은 6분이면 어떻게 했지? 거의 여기 그 땡꼬에서 이렇게까지 아 최고야 6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땡꼬랑 똥꼬 뭔 차이야? 아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예. 심히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실까봐 거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가스로 다 채워야 6분 동안 그러니까 그 6분을 어떻게 아니 그것도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넣나? 역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콜라 흔든 다음에 이과적으로 생각하면 네, 네. 공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있어야 네. 배출이 있는 건데 그니까 이걸 6분을 어떻게 아무리 아, 7리터짜리 탄산유를 네. 원샷해도 네. 아니면 이렇게 흔든 다음에 그 아니 이게 온몸이 가스로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6분 동안 가늘고 길게 뱉어야 되는 거죠. 트림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 기술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콜라를 엄청 흔들어요. 네. 거기에 멘토스 넣으면 터지잖아요. 네. 흔든 다음에 응꼬에 아니 그건 없고 그럼 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원샷을 거 그 입으로만 해야 돼요. 아 입으로만. 네. 아 제가 그 룰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죽어라고 쓰신 분 있고요. 자 그러면 제이들의 세상님 보내셨는데 네네. 작가님 새로운 땡튜브 계정을 만드셨던데 아유 네 웹툰 스쿨 계정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리실 건가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오픈한 지 이제 이틀 반 됐거든요. 웹툰 스쿨은 만화가 진짜 하려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서 절대로 커질 수 없는 채널. 7년을 했는데 구독자가 2만 명이라는 놀라운 사실. 스토리 캠프도 뭔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 쓰는 분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스토리 캠프 이것은 정말로 그 상업 땡튜버를 향한 위대한 한 걸음입니다. 상업 땡튜브를 표방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네. 제가 구독하고 첫 컨텐츠를 봤는데 네네. 썸네일에 침착맨이랑 백종원 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이걸 섭외를 이렇게 세게 했다고 아유. 눌렀더니 그냥 그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침착맨한테 연락했어요. 첫 방부터 밑장빼기라고 있어요. 침착맨님이 첫 영상에 썸네일로 써줘서 고마워 영광이네요 이렇게 하길래 내가 널 팔았어. 라고 했어요. 영광이네요 환경이라 그거 침착맨 말투로 보면은 그 비꼰 거 아닙니까? 완전 비꼰 거죠. 나를 형 나를 팔아먹어? 완전 미꾼 거죠. 이렇게 말하는 네.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이거죠 이제. 낚시 영상.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구독하고 봤는데 역시 이종훈 작가는 부지런하고 말이 많고 말이 많죠. 예.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은근 유익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땡튜브라는 게 네네. 안 궁금한 건데 막 열심히 설명해주면 그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종훈 작가의 특기 아닙니까? 아,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예. 당신은 이걸 궁금했을 거야. 이러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검증을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적으로 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부지런만 하네라고 하셨네요. 그거라도 고맙습니다. 예. 안물안궁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어떤 사람들 뭐 초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게스트도 나오시는데요. 네. 오늘 게스트 촬영을 하고 왔는데 흑백요리사의 창조자 PD님을 모셨죠. 이거 진짜 세네. 재밌었어요. 아 지금. 괜히 백종원 선생님 썸네일을 쓴 게 아니구나. 또 이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뒷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근데 어떻게 소별을 했어요? 저랑 15년 지기 친한 동생이라가지고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모시고 나오시죠. 예. 한번 물어볼게요. 시즌 2 얘기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목소리 필요하지 않느냐. 물어봐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보세요.